자, 오늘도 주말인데요. 이제 그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시작됐습니다. 한 3, 4일 동안 겨울비 같은 비가 많이 내렸고, 그리고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추워졌는데요. 그리고 한낮에는 약간 더울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어지는 그 상황입니다. 지난주에는 제가 실은 그 천수만을 다녀왔습니다. 천수만 그 상류권을 다녀왔는데, 녹조가 어마어마했습니다. 그래서 잠깐 그 천수만을 다녀온 영상을 한 1분 정도 보시겠습니다. 자, 보시죠. 많이 내리셨구만. 뭐가 있어? 낭동 호텔. 자, 그래 이제 다 보셨으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 왔던 곳입니다. 그 집안 행사도 있고 이쪽에서, 그래서 집안 행사를 마치고 이제 식구들은 가족들은 다 올라가고요. 저는 낚시를 하겠노라 해서 여기서 이제 하룻밤을 더 이제 낚시를 하려고 준비를 해서 지금 다 이제 마지막 다섯 대만 지금 남았습니다.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좀 멘트도 좀 하고 또 준비할 것도 좀 다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뭐 여기 와서 지난번에 안타깝게 그 카메라 세팅 때문에 좀 터져나간 그 입질 한번 외에는 제가 입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마음 비우고 한번 그냥 편안하게 하룻밤 낚시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이것만 들으면 되잖아. 저기 언제 섰지? 저기 언제 섰어? 이게 언제 섰지? 오야, 줄 맞춰졌네. 이거 봐봐, 이게 새우잖아. 없다. 아씨. 야, 뭐 건드렸는데. 별심에다 버리지. 새우를 그냥 먹기만 했어. 건들기만 해갖고 다시 그 위치에 있는 휘를 넣어야지. 80m 휘를 넣어야지. 오케이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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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80m
그게 맞네. 이거를 왜 줄을 이렇게 쭉 늘어뜨려 놨을까? 아이고야, 춥네. 지금 밀어놓은 그 낚싯대에는 그 중화새우 작은 거, 작은 거 딱 손가락만 했습니다. 딱 요만한 거를 꼬리 자르고 통으로 끼워갖고 해놨는데 줄이 좀 많이 늘어났길래 놀래갖고 제가 지금 당겨봤는데 새우 형태는 좀 약간 건드려 놓은 그 형태가 나왔고, 뭐 이렇게 이렇다 할 먹은 흔적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다시 밀어 넣어놨고요. 지금 이제 9시로 가는 이제 그런 시간이고, 달빛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. 지금 보름달은 아니고 지금 반달인데, 지금 넘어가는 그 시간대다 보니까 좀 더 기대를 해도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시간대입니다. 그래서 빨리 좀 불 끄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. 야, 그건 진짜 아깝네. 장어 낚시인으로서 제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서 1박을 하고,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1박 2일이라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장어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장어가 나온다는 정보를 듣고 낚시를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도전하고 싶은 곳, 제가 가고 싶은 곳, 그런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또 조항 정보도 전혀 모르는 곳을 가서 바닥을 읽어내고 또 지형을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조과가 또 따라주면 좋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여기 제가 어제 우리 그 가족 모임 때문에 내려왔다가 어차피 하루 내려온 거 하루를 지금 더 이제 저는 낚시를 했는데 입질은 없었습니다. 제가 혹시나 지난번에 그 새벽에 동틀 때 그 배스가 입질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혹시나 배스 말고 장어가 입질을 할까 싶어갖고 새벽 한 4시쯤에 일어나서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지금 다 마쳤습니다. 지금 텐트를 걷고 낚싯대를 걷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철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다음에는 다음 출조에는 다른 곳을 또 찾아서 그렇게 해서 또 낚시 여행을 또 한번 다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춥다, 추워. 야. 아, 그것도 보자.